띄엄띄엄이 연기를 많이 했죠. 네. Dear my friend, 내가 사는 이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대표적으로 보자면 그세 개가 같이 이렇게 형제같이 하면서 하는 걸 형제로 하나는 나왔고 하나는 시어머니 며느리로 했고 이랬는데, 그랬을 때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겁이 안 났지. 작품을 보면서 겁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건 할수 없겠다 이런 게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겠다. 그리고 또 나이가 이만치 먹으면서 겪은 게 많죠. 그리고 파킨슨시병을 내가 했더라도 그거는 흉내 잘 냈을 것 같아요. 많이 봤어 그거는. 근데 파킨슨시병이 있으신 분들, 우리 사돈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뭐 20년이나 끌다가 돌아가시대. 그렇게 60살에 그러는데 80이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은 너무 저기 하시지 말고 운동하시면서, 또 그것도 그래요. 많이 나같이 그이저 뭐야 저 허리가 그렇게 다 무너져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안진뱅이가 된다 이런 판단이 내릴 정도라면은 그 전에 저 수술하고 저기 저 뭐야 저 치료받고 그랬어야 하잖아요. 무리한, 너무 모르니까도 그랬고, 너무 그냥 일에만 매였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병원도 안 가고 그랬던 것, 여기서 그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야. 파킨슨시병도 막 운동 나름대로 그냥 조금 꿀꿀해도 또 다니면 좀 약도 요즘은 좋아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절망하시지 말고 그러시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허리깽이 우리 이런 거는 정말 여자들이 너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일 좋죠. 일, 집안일도 해야 돼. 그 하면서 운동도 되고 땀이 쭉 흘러오고 그러면 기분 좋고. 그런데 그 허리나 다리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하시라고 그러고 싶어. 진짜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점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건강에 대한 부분이.